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야, 이제 달이 떠오르는 모습. 야, 이 보세요. 그림자 효과들. 정말 게임이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와. 그림자 진 부분은 이제 그림자 져 있고. 아, 이런 부분들이 참 멋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 보세요. 달이 떠오르니까 그림자 부분들이 사라지고. 와, 진짜 멋있어요. 이 디테일한 모습.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척이 알루미늄 이제 그 주개까지 만들었고, 여기 이산화 규소 여기다 이제 구리 주개를 넣어야 돼요. 80개를.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리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구리 전선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케이블까지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번 했던 거 있죠? 일단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립기를 이렇게, 야, 돌려봐. 오케이, 됐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간격을 잡아놓고 시작을 했죠. 제가 이렇게요. 여긴 어차피 전선을 만들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선을 만들 공간은 아니고, 여기다 이제 재련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해 주는 거지. 이렇게 자, 바꿔 놓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쉽죠? 여기로 이제 구리가 올라와야 되죠. 이쪽으로. 이쪽이죠? 한칸 뺄까요? 꽁무니를 빼고, 이렇게. 옆에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깔끔해 보이잖아요, 깔끔. 여러분들이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불편한 건 좀 그래요. 설치하고, 보면은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보시죠, 벨트 재료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많죠? 여기 집어넣고. 자, 이걸로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구리 2개, 4개만 만들면 돼요. 보시면은 30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4,12, 원래 딱 3개면 되는데 그냥 잘 어울리, 그냥요. 이렇게만 할까요, 그럼? 이걸 그냥 놓기만 해놓고, 아까우니까, 이렇게만 놓고, 어차피 구리 두 개는 계속해서 쭉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만, 이렇게만 놓고, 뽀대 형태로만 놓을까요? 놓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있는 구리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전기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고 날라서 여기 위로 안착을 하는 겁니다. 야, 뭐 안착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사거리 나오니까. 이렇게 사정거리가 나오니까. 아, 이 정도 이제 여기로 오면 돼요. 구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면 되는 거죠. 전기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막혔잖아요. 막혔으니까 전기를 위로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삭 거리가 달려나? 다죠? 여기까지 오나? 여기도 오네요. 이렇게 연결하고. 좋은데요? 구리가 저쪽에 있어요. 여기가 여기죠. 여기까지는 가야 돼서 여기서 끊고.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되고, 이쪽에 철이 4개 있잖아요. 이게 다 순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구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올게요. 이쪽으로 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당초 올라올 때 여기다가 리프트를 돌리고 이렇게 돌려놓고, 이 정도에서 이쪽까지 올까요? 벨트가 딱 닫혀.
닫혀. 이쪽까지 오고. 오, 간단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죠. 아, 이거 한 번에 안 닫는. 여기서 와서 이제 들어가면 되죠. 기본적인 구리 연결은 이제 해놨고, 이제 이거를 이쪽 구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이런 식으로. 어떨결에 이게 딱 일자가 맞았네요. 어떨결에. 자, 여기서 이제 전기를, 여기도 이제 써야 되잖아요. 여기도 전기 구간을 써야 되니까, 이걸로 전시 마크 2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야! 에이! 보면은 되겠죠? 전기가 오고 있어요. 전기 오고 있고,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석회석도 있어서 석회석을 쓸 수도 있고, 이제 또, 여기를 또 이제 구리가 또 하나 더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구리가 두개 있으니까. 공간을 좀 놔두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순수예요, 여기. 순수. 멋있죠? 여기 4개. 그래서 북부숲 여기서 초반 스타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석탄이 있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연결해놓고, 전기. 여기 됐습니다. 이제 여기 부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순수예요, 순수. 순수. 아, 좋아요. 6개씩 들어와, 6개씩. 한번 캐면은 6개. 빨리 하자. 없어져! 없어져! 오케이, 됐죠? 잠깐만요. 아, 그게 없네요. 그러면은 미니 채굴기 두 개를 만들고요. 여기다 설치. 마크 3가 빨리 돼야 돼요. 아, 마크 3 터보를 빨리, 터보모터를 빨리 지어야죠. 됐죠? 끝. 끝났습니다. 본진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480 쉽죠? 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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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되네.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바꿔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로드를 해요. 로드를 알키 눌러서 이제 탄약을 장착시키는 거죠. 됐죠?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이런 데다가 이제 부착 보세요. 뭐가 올라오죠? 이게 뭔 표시라고 했죠? 제가 그 민달팽이 예 위치죠. 여기다가 설치한 거예요. 그다음에 도망가서 클릭하면은 우클릭하면은 뻥 터지면서 안에서 이제 이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기서 노란색이라든지 보라색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저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하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만들어서 탄차자니까 바로 두 개. 오케이. 방금 두개 썼는데 다시 두개 생기죠? 하하.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기쁘네요. 꼭 하세요. 좋은 게 많아요. 여기처럼 돌무덤이 있다 싶으면은 무조건 파괴하세요. 아직 WIP 그 아시죠? 매전가? 뭐전가? 뭐 그런 빨간색 돌이라든지 동그란 돌. 그런 것들이 빨리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좋을 텐데. 아, 개발자들이 좀 늦네요. 이거 그 원자로 패치해놓고 좀 텀이 길어요. 아, 척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좋아요. 여기서 쭉 가면서 전선 필요하면 전선을 뽑아서 쓸 수도 있고요. 제련기를 더 놔야 되는데 굳이 이제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멈춰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으로 와야죠.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우선 필요한 만큼만 이제 갖다 쓰면 되니까요. 저도 이제 이쪽으로 갖다 가야죠. 오른쪽. 됐죠? 여기는 이제 또쭉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리프트다. 아, 드디어 이제 마크5까지 쓸수 있게 됐습니다. 마크5를 쓰면은 점프대가, 아시죠?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날아다니는 속도가. 날아다니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어우, 빨리. 마크5. 전신주. 아, 이거 전신주를 2레벨 바꿔야 되겠어요. 1번 전신주를 이걸로 바꿔서 써야 될것 같아요. 됐죠? 됐고, 앞으로 여기다가 총 8개씩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씩 더 놓을 수 있는 여유분이 생겼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유분이 있으니까, 여유분이 있는 거 가져다 쓰겠습니다. 쓰면은 됐고, 이제 나오죠? 에이,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에이, 몰라. 남으면 남는 대로 쓰면 되죠. 자, 여기 됐고, 그러면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노는 거죠. 일자로. 오케이. 좀더 와야 될까요? 여기까지. 여기다 이제 리프트를 연결하고, 건너뛰어야잖아요. 건너뛰어야 되니까 똑같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아니다, 이쪽이 아니다. 이거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되고 쭉 가서 여기도 좀 이렇게 가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도 리프트를 하나 설치. 위로.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고. 됐습니다. 이쪽으로 연결만 하면 되죠. 여기다 오는데, 그냥 오면은, 전선이 좀 걸리는데? 이를, 해야 될까요? 여긴가? 여긴가요? 연결하고 됐죠? 오케이. 여기는 어차피 걸릴 거 없으니까 이렇게 넣고 이쪽을 리프트로 설치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땅으로 냅다 설치하셔도 돼요. 그냥 땅으로 이렇게 그냥 연결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뭔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멋지게 됐고 잘 가죠. 잘 갑니다.
됐죠? 그럼 이제 완료된 거예요. 나옵니다. 오, 좋아요.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죠? 자, 12개 들어가 있고. 어차피 120개가 나오고 있어요. 120개. 3, 4, 10이잖아요. 120개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10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분당.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보시죠? 100% 효율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들어와, 빨리. 그쵸? 막, 바로바로 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도 더 만들어야죠. 한 4개 정도는 더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로 할 겁니다, 이제. 아. 놓고. 반대 돌리고. 돌릴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오죠. 이제 여기 쌓이죠. 맨 끝에서 여기서 쌓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쪽으로 갈까요? 밑에서 이제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쭉 이제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위방이면은 위쪽으로 갈까요? 여기는 그냥 밑으로 놔도 되겠죠? 좋아요.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분당 120개 생산 속도가 됐습니다. 좋아요. 앞에 쪽 먼저 이제 그 우리 두 개가 가득 차면은 뒤쪽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요. 어? 자, 됐습니다. 아, 알클레이드 시트.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이걸로 뭘 만드느냐? 조립기 보시면은 이제 히트싱크를 만들어야 돼요. 히트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무잖아요. 고무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레시피로 하나 얻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내가 이걸 만들 때 티어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에 한해서 하드드라이브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 안에서만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티어 7, 티어 8을 언락을 했죠. 근데 맞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에 한해서 하드드라이브를 연구를 하면은 거기서만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락하고 나니까 이 히트싱크에 새로운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그 레시피를 또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와, 보세요. 벌써 많이 쌓였죠?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 이제 이걸 바꾸는 거예요. 물류 보시죠. 이거를 3번으로 바꾸면은 됩니다. 오, 좋아요. 여기서 웬만하면 발사대 같은 거 이제 더 빨리 날아갑니다. 이제 날아가는 거리도 더 멀어지고 마크5죠? 오, 멋있죠? 틀려졌죠? 이게 이제 더 빨리, 빠르죠? 이게 이제 더 빨리 날아가요. 여기 정도는 이제 가뿐히 넘기고 여기까지는 거뜬히 날라오죠. 보세요. 와, 정말 많이 날라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걸 바꾸면은 이제 더 빨리 가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날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죠. 자, 이렇게 이제 금방 쌓일 거예요. 금방 쌓일 거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얼 빔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둬. 여기다가 넣어두고 2개 정도만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많이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 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아우, 알클레이드 시스도 끝났고 이제 업그레이드 보시죠.
보시죠. 이거를 택해서 넣습니다. 개발을 하면은 새로운 이제 레시피가 나왔죠. 이게 뭐냐? 정말 좋아요. 보면은 나왔잖아요. 이건 구리잖아요. 아, 여기가 아니지. 이거는 고무잖아요. 고무가 오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일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구리를 그래서 아껴야 되는데 다행히도 보세요. 전선으로 충당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알클레드 시트, 알륨 시트를 히트싱크로 만드는데 이제 전선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선 있잖아요. 옆에 바로 있으니까 이제 이걸 빼고 2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120개 나오죠. 6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히트싱크를 만들면 되는데 정말 좋아졌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아주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여기 히트싱크가 들어가죠. 그쵸? 히트싱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터보모터죠. 터보모터에도 히트싱크가 또 들어가요. 어우, 그냥 엄청나요. 이거는 그냥 분당 한 개씩만 나와도 돼요.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이 채굴기에만 현재 쓰이는데 여기 5개씩밖에 안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그쵸? 터보모터가 쓰이는 곳이 그닥 없어요. 그쵸? 여기는 슈퍼컴퓨터가 들어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슈퍼컴퓨터죠.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터보모터가. 그래서 아직은 그냥 분당 하나씩만 생산돼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분당 하나만 생산돼도 충분해요. 충분하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클레이드 시트를 분당 120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시만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히트싱크가 7.5개만 있으면 되고 무선 제어 유닛이 3.75개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3.75개 이거를 모듈을 하나 넣게 되면은 50% 증가하게 되면은 1.25죠 그렇기 때문에 히트싱크가 15개만 있으면 돼요. 그쵸? 히트싱크 50% 증가되기 때문에 15개만 있으면 되고 15개만 있으면 되고요. 이런 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5개, 15개에다 7.5개를 더하면 22.5개만 있으면 돼요. 22.5개만 있으면은 100% 효율을 달성하고 이것도 100% 효율을 달성하죠. 그 다음에 모터랑 고무만 있으면 됩니다. 고무도 여기서 50% 증가되기 때문에 37.5? 일단 12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120개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모터도 3.75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정도, 120개에 12개 정도는 있으면은 이거를 100% 효율로 뽑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됩니다. 여기도 고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도 50% 효율이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네. 잘못 생각했죠. 이거는 50% 올릴 필요 없죠. 이대로 나올 거니까. 모터 7.5개, 고무 75개 필요하죠. 맞아요. 이게 제 실수했어요. 여기가 그런 거죠. 얘가 50% 증가되기 때문에 고무가 90개, 히트싱크 15개, 발전기 3.75개, 컴퓨터 3.75개 이렇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면은 히트싱크를 22.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7.5개죠. 그러면은 3개 만들면 되겠네요. 3개만 만들면은 15개, 22.5개가 되잖아요. 딱 3개 만들면 딱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총 120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 만들면 60개, 60개가 축적이 되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히트싱크까지 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줘요. 아까 5로. 그러면은 더 빨라집니다. 오, 날아가는 게 정말 더 빨라져요. 그동안 쭉 보아셨지만 여기까지 날아가면은 연료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날아간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죠. 보세요 여러분. 오, 좋죠? 벨트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전선을 몇 개 만들어야죠? 아예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전부 다 조립기를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수하긴 했어요.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가도 됐는데. 아, 됐죠? 여기다 놓고 이제 6개 6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다 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겨.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구리주게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진짜 마크2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와, 이거 마크2 나오면은 지금 8개씩 설치하는데 4개씩만 해도 될 거니까요. 아, 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제발 좀 커피스테인 스튜디오 이 사람들아. 자, 이제 설치했고, 이제 구리 이제 전선이 필요한데 제가 또 까먹었어요 여러분. 설치하다 보니까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까먹어서 다시 22.5개면 3개, 즉 3구 27, 270개 전선이면은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은 전선 270개 제작기 설치하고 200이 놓고요. 한 칸씩. 야, 한 칸씩. 자, 그럼 전선을 볼까요? 45개. 270개였나요? 아, 왜 그래? 아, 진짜. 아, 그 붕어냐? 자, 90개요. 그러면은 이게 한 줄이 90개니까 세 줄 만들면 되겠죠? 세 줄. 자, 세 줄 만들고. 아, 딱 맞는데요? 간격 딱 맞고 좋은데요? 자, 전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고 구리 전선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제 이쪽 거랑 저 거랑 이제 연결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히트싱크 3개만 만들면은 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와서 이쪽이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아직은 쓸 일이 없어서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쭉쭉 이쪽이 나오는 걸로 해놓으셔서 자, 조립기를 놓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하나 둘 이렇게 놓고 설치. 하시면 되고요. 됐죠? 야, 됐냐? 자, 그리고 와서 구리를 첫 번째 라인에 다시 집어넣을까요? 히트싱크 전선 됐죠? 이것까지만 하면은 끝일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 보여드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저기 위에다 띄우는 방법. 그리고 옆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으로 들어갈 때는 한 칸, 여러분 붙었죠? 붙은 상태에서 한 칸을 띄우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이렇게
입구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놀 때는, 역시 좁아. 아, 역시 좁을 줄 알았어요. 아이, 좁을 것 같더라니. 여기서 다시, 하나, 둘, 놓고요. 눈 되겠죠? 놓고요. 될 거예요. 이게 무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붙었죠. 밑에 흰색 경계선이 붙었죠. 이 상태에서 캐릭터 쪽으로 두 칸, 한 칸 넣고요.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지금 붙었잖아요. 분배기가 서로 이 붙은 상태에서 뒤로 두 칸, 이게 두 칸 아셨죠? 여기는 한 칸. 이쪽은 두 칸. 자, 이게 딱 맞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클레드 시트 들어가고 여기는 불이 전선. 여기도 점프를 해줘서 와야 돼요. 점프를 해서 와야 되는데, 아,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나을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까요? 자, 네가 그렇게 할 거면 왜 물어봐?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간격을 봐야 돼요. 여기죠?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야, 이 정도다. 여기서 물류기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걸 하는 법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카 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 정도죠? 이 정도 이렇게 연결해놓으면은, 자, 보세요. 일로 들어가잖아요. 야, 잠깐만. 아, 이거지, 이거. 이쪽으로 한 번 더 가야 돼요. 아, 복잡하다.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자, 이쪽을, 가운데를 없애세요. 그러면 이제 양쪽 모습 끝이 남잖아요. 이쪽으로, 자, 이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야 돼요. 그쵸? 하늘로 띄울 거니까 리프트를 하늘에서 들어와서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리프트는 기본적으로 밑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쵸? 보세요. 밑에가 들어가는 입구고 위에가 나가는 입구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아무리 봐도 바꿀 수가 없죠. 단축키 밑에 확인해봐도.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라서 이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나가는 입구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입구를 맞대어서 위로 올리면은 보세요,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띄우기 하면은 이제 여기서 석영을 만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아, 여기, 야, 잘못했다, 이거. 아, 이거 잘못했어요. 오른쪽에서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됐죠?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리프트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해 주시면은 아기가 아주 딱 맞아요.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제 히트싱크는 완료 됐죠. 히트싱크, 야, 진짜 오래 걸리죠. 이제 이거 하나 끝났어요. 이제 이거 하나 끝났고요. 앞으로 할게 많아요.
컴퓨터도 해야 되고 그 뭐지? 석영 그 진동기인가?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빠밤. 이제 상자만 놓으면 끝. 아, 전기도 연결 안 했네요. 전기가 마크 2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됐습니다. 오케이. 끝. 아, 야, 왜. 아, 이거. 이 들어가는 입구죠. 야. 이거. 야, 너 없애자. 실수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에이. 에이, 야. 에이. 자, 여러분. 제 마지막에 실수를 해버렸네요. 깔끔하게 끝났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아이, 야. 한번 실수하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이제 연결하고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없애야 될것 같네요. 네, 실수했어요, 실수. 세 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우선 이렇게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번 시간에도 꽤 오래 갔네요. 어차피 쌓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쌓이게 돼 있어서 몇 개만 이걸로 쓰기 때문에. 자, 한번 앞에 가볼까요? 잘 되고 있고요. 저 많이 쌓였죠, 풀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히트싱크가 분당 22.5개가 쌓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트싱크 완료를 했습니다. 어우, 복잡하죠? 지금 이거 하는데도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앞으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죠? 지는 건가요? 해가 지는 거죠. 사라졌네요.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